난리들이에요. 자, IM-R7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에서, IM은 상하이 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죠. IM에서 또 다른 L7 한번 보러 왔습니다. 현재 지금 또 오토쇼에 와서 보고 있고요. 필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쿠페형. 요즘 다 전기차들이 이렇게 쿠페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상하이 자동차에서 엄청 공들인 차죠. 트렁크버튼이 이거더라고요. 트렁크는 얘는 비슷해요. 다른 전기차를 조금 고급차를 하고 크기는 비슷하고, 대신 여기 오디오가 없는 건 좀 아쉽다. 히든 스페이스가 못 열게 돼 있는데, 열면은 이렇게 모터가 보여요. 아마 R7 먼저 올려드릴 텐데, R7하고 곧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깊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마감은 좀 아쉽네. 다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 건 좀 아쉬워요. 조명도 좀 없고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고급차. 에어터널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없네요. 이거 에어터널 같이 생겼네요. 네, 저 상하이 자동차 라인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다 이게 푸른 조형이 들어가는 거로 기억하고요. 카메라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여간 피 날릴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램프가 좀 독특하게 생겼죠. 네, 보시면은 프로젝션 기능을 지원을 해요. 아직 그 상하이 봉쇄 여파가 풀리지 않아서 완벽하게는 지원 아직은 안 할 텐데, 실차에는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불이 들어와요. 여기 관사판이에요. 관사판이라 밤에도 관사돼. 위쪽에 얘를 라이다가 이렇게 달려. 이게 스피드는 편할 것 같지 않고 그런가. 이때 탑승 한번 보시고요. 사람이 타기 싫으니까 저 뒤쪽에 한번 탑승해 볼게요. 뜰 것 같아요. 아, 글라스 쪽으로. 네, 충전구는 이렇게 하니까, 운전석 뒤쪽에 있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운전석 뒤쪽으로 들어가네요, 충전구가. 이거 누르면은, 아, 전동입니다. 사람 손으로 열는 거 아니고 전동입니다. 하이. 조명 들어온 것까지 보여주죠. 뭐야, 왜 좌측과 먼저 이렇게 깜빡거려. 네, 흰색의 옆모습은 이렇고요. 이게 옵션 차이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다 보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뒷좌석 입니다. 프레임이 스포고요. 직원분이 타 계셔서 못 만든 좌석. 문 디자인은 손잡이 없이 바꿔둔 식으로 시켜져 있고, 여기 문 열린 버튼 여기 있고요. 창문. 왜 작동을 안 하냐? 이 상태로 앉아나 보네, 여기. 스트리클라이닝, 가열, 이런 거 다 있네요. 버튼으로 다 되네, 버튼으로. IM이라는 마크는 좀 이쁜 것 같아요.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고, 문은 원래 열리는데. 그렇고요. 운전석 문은 이렇습니다. 깔끔하죠? 타볼게요.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타야 돼요. 사람이 많아. 오, 에어컨 빵빵해. 어우, 맘에 들어. 어우, 자. 운동인데 반응이 좀 빠르네. 좋은데. 네. 어우, 저쪽에도 있는 거 맘에 들어. 근데 좀 화면이 애매하다. 여기는. 보조석 쪽은요. 이 상하이 자동차는 충전이 이게 문제야. 이게 딱 봐도 떨어지기 좋게 생겼죠? 얘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꼭 이쪽이 막. 네, 선글라스 보관함.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운전석 쪽에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납 공간 자체는 좀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쪽은 라파 가죽 쓴 것 같고 알칸트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이쪽에 있어서 사람한테 직접 와서 이건 좀 설계 잘하는 것 같고. 이쪽 디자인 이뻐요. 끝내줍니다.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개방감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다 열리진 않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어우, 엄청 깊숙깊다. 여긴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스피커도 다 달려있고. 근데 스피커가 어디 메이커가 안 써져 있네. 자체 건가 보다. 그리고 이거 선가드는 조금 작네요. 전체적으로 작고. 이렇게 R7 쪽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이 디자인은 좀 마음에 드네요. 예, 핸들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있고. 네, 패드 시프트 기능이 좀 달라요.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은 음성 인식 기능인 것 같고, 이쪽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이거 마이크 같은데. 예,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여기 달려있네. 독특하네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 없네. 자, 그 다음은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여기도 디자인은 你把对电车有了解吗？不了解是吧？这个是一个新品牌，它是上汽集团去年在那个上海车展发布的四月份，它是上汽旗下第一款就是高端的纯电动轿跑。哦，有这种东西吗？对对对。
네네네 네, 아주 전예 너. 저 이거 제가 뭐 저거 이거. 영상 뒤집을 때 그냥 자주 눌렀다가 당기면 내려가. 아 이런 식이네. 여기도 그리고 공간이 있네요. 옵션하면 핸드폰 충전기 추가될려나? 이런 식입니다. 공간은 엄청 넓어요. 얘도 거지 3m거든요.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회장님 차로 쓰기는 조금 손색이네요. 그래서 뭐 나쁘지도 않아. 就是整个车厢用的氛围感你就知道这个整个车厢内是设计师盖马斯在这个地方，这个地方很棒，年轻人会非常喜欢。对，然后这个大屏三块大屏三九是视觉冲击力也挺强的，对，然后你还可以对一键控制它的升降，因为它是一款驾驶者的车，降下来你可以获得更好的视野。对，包括我们这个前排的座椅通风按摩加了全部有，而且是三档可以调多种模式。 对，这个座椅的话都是半本安的真皮，比拉帕真皮还要再高一级。对，啊，一个，人家卡住你了，卡住你了。就是我们，因为它是驾驶者之车了，所以它最大的竞争在驾控上。我们有一个超跑模式，是我们特有的。啊，就是你按下去，我弄到这里，我打的。对对对，它屏幕会降下来，模拟给你更好的一个视野，然后模拟出赛车的仪表盘，这样子。然后整个车厢呢，就是红色的范围灯，当你踩的时候。 油门的时候，它就有声浪，当这个是四窗车只有一种声浪，你可以感受一下，你踩车刹车，就挂到前面了。对，然后你踩油门，没有信号，有声音吗？查询，当时没有，没有，它是底盘就感应要求，你踩，没有，没有，再踩，会发现这个要求，所以怎么办呢？ 这个我知道，比亚迪。哎，这个版本我看到，但是我们这个声浪的话，它是有多种模式可以。而且有几个音响匹配。哦，是要有扬声器，你看它压力。你把车窗户，你可以关起来，你就会感受到了。你把车对，我们整车后面那个没对，你可以把车窗给关起来。我们整车所有的玻璃，你看到的所有的玻璃，全部是双层隔音玻璃，包括前挡、前窗、后挡，对。 所以你这个你可以感受到的，我把窗，这个没有降下帘吗？对，没有，你看，就是我在，对，呀，马上给它全都拿下呀。对，非常安静的，包括我们在轮胎的内侧也做了1厘米厚的一个吸油棉，所以开起来的话，噪音几乎是没有的。对，就只能听，速度快了，只能听到一点点风噪声。刚刚那个交付什么价位？36.88万起，39.88万，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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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시는 거 이런 것도 촬영할 때 별로 없으니까 마스크 쓰셨으니까 초반 거 필요하고 있으니까 촬영해보는 거죠.